요즘 다 힘들잖아요, 그죠? 그럼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냐? 구독을 눌러주십시오. 저 쿠팡 플렉스 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. 구독을 눌러, 한 번만 눌러주세요. 구독 안 누르고 재밌게만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. 그거 공짜니까 부탁드립니다. 눌러주세요. 안녕하십니까, 재펄입니다. 제가 A6로 돌아왔는데 예전에 제가 A6 리뷰는 했었거든요. 그래서 A6 리뷰는 그때 그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되고, 이 차를 제가 왜 갖고 나왔냐,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던 그 컨텐츠, 다시 강력한 카푸어 컨텐츠로 돌아왔습니다. 아, 그리고 오늘 영상을 촬영해줄 친구는 우리 돌멩이. 안녕하세요, 돌멩입니다. 야, 때 너도 카푸어 영상 한번 봤지? 예, 맞습니다. 준 PD보다 더 강력한 카푸어. 이 차의 차주가 일단 23살입니다. 에? 여기서부터 뭔가 느낌이 오지 않냐? 23살에 A6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? 그리고 편의점에서 일한답니다. 이 차 훔친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 아니냐, 이 정도면? 아, 그리고 A6 같은 경우 좀 설명드리면은, 이 차 같은 경우 이제 4기통 디젤이잖아요. 그래서 마력대도 뭐 200마력대고 토크도 한 40토크 정도밖에 안 나가는데, 아, 이 차가 중요한 게 아니야. 23살짜리가 이걸 샀다고.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라이벌이 뭐 520D도 있고, 그리고 뭐 E클래스 220D? 도 있는데, 그 중에서도 지금 할인이 천 몇백이 들어가기 때문에 5,000대에 살 수가 있어요. 제가 가지고 있는 520i보다 더 저렴한 가격대인 거예요. 그러면은 5,000 한 2,300 되나? 그래도 열받는 거 어떻게 이거 23살이 사냐고. 말이 안 되죠. 말이 돼, 안 돼. 절대 안 됩니다. 그치. 일단은 뭐 디자인이고 뭐고 이런 거 봤을 때 옛날 리뷰를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이뻐졌어요. 저 두 개 다 라이다가 들어가야 되는 그건데, 왼쪽 거가 아마 레이더가 들어갔고, 오른쪽 게 깡통일 거야. 저 멋으로만 하는 거. 저 멋이에요, 지금? 오른쪽 게 멋일 거야. 이제 아우디 디자인을 많이 요즘 길거리에서 못 보다 보니까, 이제는 아우디를 보면은 좀 멋있다, 세련됐다,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요즘 아우디 진짜 이쁜 것 같아요. 야, 그리고 차주 이거 편의점에서 일한다는데 좀 더 강력한 일 해야 되지 않냐? 너도 쿠팡 뛰자. 쿠팡 뛰고 있는데. 아, 뛰고 있냐? 아우, 미안하다. 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. 근데 원래 휠이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? 아니야, 이거 원래는 40TDI인데 이 차가 가장 엔트리급이거든. 원래 18인치 기본 휠이 나오는데 그거 진짜 못생겼어요. 차주분이 이 휠로 바꿨대. 편의점 두 달 일해야 바꿀 수 있지 않냐, 이거? 아무것도 안 먹고? 쿠팡이 치면은 야, 하루 너, 종일에도 못 바꾸는데. 그치, 나 저번에 30개 날르고 3만원 벌었는데. 땀 나누기 한번 해봐. 나 몇 개 날라야 되냐, 이거 휠 하나 바꾸려면. 저한테 수업시키시면 안 됩니다. 우리 23살 차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가까이 오세요, 가까이. 인사 한번 하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23살 아우디 A6 차주. 이름 말해야 되나요? 아, 안 말해도 돼요. 아, 네. 네, 말하면 네. 엄마가 아니면 큰일 나잖아요. 아, 네, 그렇죠. 아, 네, 진짜로 이거는 구독자분들이 궁금할 게, 23살이면 당연히 부모님이 도와줬겠지. 근데 저한테 안 도와줬다 그랬잖아요. 그렇죠, 1절. 한 푼도 안 도와줬어. 한 푼도. 네. 아니, 제가 듣기로는 아까 하는 일이 뭐라 그랬죠? 배드민턴 코치. 그 일로 이걸 샀다고요? 네, 그 일로 이제 돈 벌고 편의점 일도 하면서. 야, 근데 그거 한다고 되냐 이게? 그럼 거의 인생 걸고 한 거야? 인생 다 걸었죠, 이 차에.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하지도 못할 테고. 그렇죠, 지금 적자입니다. 하지만 A6는 샀다. 그렇죠. 23살이면은 궁금한 게 있어요. 보험료 얼마 나와요? 440만원 나옵니다. 오. 네. 한 달에 기름 얼마나 넣어요? 한 달에 기름 뭐 일주일에 한 한두 번 정도? 한 달에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 나와요. 지금 거의 제가 인생 다 걸고 이 차를 산 건데 유지가 돼요? 되는데요? 아, 된다고요? 네. 금수저예요, 원래? 아니, 아니에요. 아니, 금수저는 아니고. 그것도 아니고? 네. 자, 일단은 여기까지 또 대화를 나눠보고 이따 다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민지 한 번만 까보면 안 됩니까? 20대 아닌 것 같은데. 형사세요? 한 번만. 여러분, 98년 6월 3월생입니다. 살짝 지금 충격적이어서 차 설명을 못하겠어요. 어차피 이 설명은 아까 얘기했지만, 그때 그 리뷰를 봐주시고, 뭐 벤츠는 살짝 부들부들한 느낌이고, BM은 너무 남성적이라면은 얘는 남녀가 다 타도 세련된 느낌?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 요상한 짓을 많이 해놨네. 뭐가 달라진 지 알아? 기존 A6보다? 일단은 저 후미등에 저 일자로 쫙 이렇게 빨간색 뭐 플라스틱 붙여놨잖아. 아, 저 붙인 거예요? 아, 저 불 안 들어오는 거구나, 그러면. 이게 원래 나이가 들어갈수록 순정을 좋아하는데, 원래 그래도 어릴 때는 또 이런 꾸미는 맛이 있잖아. 저게 7만원 주고 바꿨대. 오! 제가 40TDI 쿼트로. 40TDI도 쿼트로가 들어와요, 사륜이? 아, 저거 붙인 거예요. 역시. 아, 이래야 좀 어린 맛이 나지. 얼마 주고 붙였어요? 한 5,000원? 아, 근데 5,000원 가격치고는 원래는 전륜이죠? 그렇죠, 전륜이죠. 저 밑에 마우라도 가짜죠? 붙인 거죠. 원래 쌍마울 아니에요? 원래 아, 그래요? 네. 저건 얼만데요? 저거 한 2만원, 3만원? 여러분, A6 뒷모습 기존 거랑 비교해보면은 저 빨간색이랑 저 마크랑 밑에 쌍마우라 하는데 10만원도 안 되네요? 자, A6의 실내. 근데 요 나뭇결 무늬는 좀 나이랑 안 어울리지 않아요?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다 보니까 고급스럽더라고요. 엔트리급이다 보니까 이런 데가 전부 좀 우레탄 느낌이네. 그죠? 쪽만 이렇게 살짝 인조가죽인가요? 그런 것 같아요. 네, 요런 느낌이 있고요. 요거는 조금 23살에 안 올려서 튜닝하는 게 요것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.
벤츠도 있었고, 그죠? 5 시리즈도 E 클래스도 있었잖아요. 그쵸. 왜 이걸로 산 거예요? 아, 세 개를 다 비교했는데, 네. 요번에 이제 E 클래스랑 520D가 네. 페이스리프트가 됐잖아요. 네. 너무 안 이쁘더라고요. 아, 안 이뻐서? 네.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? 왜 아우디를 샀냐? 벤츠를 사야지. 자기들은 버스 타면서? 그쵸. 와. 이제 뚜벅이면서. 뭐 이 차 타고 친구들 태우면 난리 나겠네요? 아, 난리 나죠. 하차감이 장난이 아닙니다. 아, 그래? 네. 이거 타고 강남역 딱 내리면 바로 헌팅 가능? 강남역은 힘듭니다. 아, 강남역은 아직 안 돼요? 붙이고 다니잖아. 나 23살인데 아우디 탐. 가격하게 내가 샀음. 내 돈 내 산. 어때? 아, 이렇게 탁 붙이고 다니면서 괜찮죠? 그러면 이제 여자들이 저 이거 보고 어머 이렇게 되는 거죠. 근데 진짜 아우디 디자인이 새롭긴 하다. 이 디자인은 어때요? 벤츠랑 BM 비교했을 때? 솔직히 실내는 네. 이제 벤츠를 엄청 예뻐했는데 아우디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어가지고. 아, 아우디가? 네. 아, 원래 아우디를 좋아했어요? 네, 원래 아우디를 좋아했어요. 제가 잘 어려서 잘 모르는데 네. 왜 아우디가 벤츠랑 BMW에 비해서 더 아래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까요? 아, 네,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주면 핸드폰은 잘 알죠? 핸드폰 잘 알죠. 네.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을 보면 돼. 뭔가 벤츠가 아이폰 느낌이라면 가성비가 떨어져도 사잖아요. 그죠? BM이 가성비가 좋고 갤럭시 느낌이다. 그렇다면은 아우디 살짝 LG 느낌? 예를 들면 LG 윙 같은 느낌? 요거. 나 이걸 바꿨어. LG 윙. 사놓고 요거 엄청 먹었어. 근데 이게 엄청 좋은 게 뭔지 알아요? 이렇게 꽂고 다니면은 여기서 딴 거 보고 여기서 카톡도 할 수 있어요. 이렇게 두 개 보고 다니는 거. 화면 두 개. 아, 그리고 제가 아우디에서 좀 진짜 실생활 할 때 궁금한 게 있었는데 예. 진짜 수납 공간이 없거든요. 컵도 진짜 작고 거의 요구르트? 맞아요. 엄청 그죠? 뻑뻑하기도 하고. 삼다수 하나씩 들어갈 정도? 그쵸. 네. 요 정도인데 그러면은 어떠나요? 잘 안 두는 것 같아요. 아, 클러치백을 들고 다녀서 뭐 지갑, 뭐 차키 이런 거는 다 클러치백 안에만 두고 여기는 그냥 뭐 물통 넣는 거. 13년 먼저 산 선배로서 수납 공간이 없을 때는 어떤 해야 되냐? 여기 사타구니. 아, 여기 너무 집중적으로 치지 마. 이렇게 살짝 여기에다 보면 뒷좌 편해요. 뒷좌석 꽤 넓네요. 솔직히 독일 3사 2급에서는 뒷자리가 솔직히 커서 거기여서 그냥 얼마나 넓냐 뭐 이 정도인데 뒷자리 앉아본 적 없죠? 한 번? 한 번이요? 예. 왜요? 예? 왜요? 패스. 뭐 뒷좌석 같은 경우는 일단 색깔 잘 골랐네. 이것도 직접 다 이 색으로 고른 거예요? 아니요, 재고가 이거밖에 없었어요. 야, 나 23살 때는 진짜 버스 노선 외우고 지하철 그 밑에 번호 있잖아요. 와, 그거 외우고 다니고 막 뛰고 다니고 막 그랬는데 줄 서고 이런 추운 겨울에도 딱 줄 서 있고 그런 거 모르겠네 이제. 요금이 기억도 안 나요. 아, 인생 추억이 없다. 인생 추억이 없어. 제가 출발하기 전에 질문이 하나 있는데. 네. 저도 이제 카푸어의 길을 걷고 있는데 제일 선배입니까? 자, 봐봐. 더 어릴 때 비싼 차 이런 거를 하면은 나이 상관없지. 사회에서는 선배지. 그럼 제가 일단 선배님이라고 하겠습니다. 그렇지. 넌 지금 준비디한테도 지고 있잖아. 열받냐? 일단 선배님, 이거 안 힘드세요? 아우디 23살에? 완전 용기로 산 거죠. 이제 차는 용기다. 네, 차 안에서 라면 먹고 김밥 먹고 그리고 이제 다니면서 레슨 하고. 아니 근데 그럼 진짜로 옛날에 있잖아, 라면 먹고 금메달 땄잖아. 그쵸? 그런 급이네. 라면 먹고 배드민턴 치고. 요즘 그것보다 힘든 것 같아요. 코로나로 너무 힘들고 막 레슨도 줄어들고 했지만 이 차를 보면 너무 행복해. 그렇죠, 행복하죠. 아, 그럼 이 차가 되게 신기한 게 이게 전자식 도어 이렇게. 그러니까 아까 문 열 때 좀 그러던데. 이렇게 하면 열려. 우와 우와. 그리고 손으로 밀기만 하면 돼. A6 40TDI를 타고 있는데 주행 느낌은 어차피 사기통 디젤이라니까 잘 안 나가네요. 이거 밟고 막 빠릿빠릿하게 나간다는 생각은 안 해봤죠? 그냥 일반 모드로 했을 때는 네. 그랬는데 네. 수동 모드로 한번 해봤었거든요. 아, 이걸로 또 수동으로? 네. 네. 근데 혹시 전에 타던 차가 꾸져서 그런지. 전에도 차가 있었어요? 네. 아니 뭐야? 부모님 그것도 사준 거 아니고? 그 전에 못 탔었어요? 크루즈, 쉐보레. 아, 쉐보레 크루즈? 네. 그럼 그건 몇 살 때? 그게 저 고3 때? 원래는 마티즈로 운전 연습하다가 네. 고3 때, 고3 말쯤에 크루즈로 샀죠. 아, 면허 따고요? 네. 대박. 그때 나왔어야죠. 고3이 크루즈를 이런 거 찍었어야 되는데. 그 더 세잖아요, 그게. 그 좀 세다, 진짜 선배님. 네, 고3이 크루즈를 미친 거 아니야? 이렇게. 자, 그러면 이제 구독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거. 일단 이 차 가격은 얼마 주고 산 거예요? 할인 받고? 1300 정도 할인 받아서 한 5,700 정도. 1,300 받아도 5,700이에요? 그쵸, 네. 아, 5,500대가 아니구나. 무슨 할부로 샀어요, 이거? 일시불로 샀어요. 일시불로 샀다고요? 네. 왜? 아니, 뭐 아까 얘기한 거랑 다르잖아요. 목숨 걸고 샀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초대한 건데 속에서는 하면 안 돼요. 저분보다 강력한 카푸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개인 돈으로 샀다고요, 이거를? 네, 제 개인 돈으로 샀습니다. 아, 그럼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통장에 돈을 넣어줬나 보다.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. Nope. 그런 거 하나도 없다고요? 네. 5,700이란 돈은 어떻게 해요? 20살 때부터 네. 적금 빡세게 들고 시속 70km 얼마씩 들었는데요, 적금? 자유적금으로 넣어서 잘 넣을 때는 400만 원 정도 넣었던 것 같아요. 배드민턴 코치랑 편의점 했는데 그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? 그리고도 남았어요. 아, 배드민턴 코치 생활하면
괜찮게 보는구나. 제가 네. 열심히 한 거라서 진짜 차에서 네. 김밥 먹으면서 움직이면서 레슨하고 이런 거라서.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이걸 샀다고요? 그리고 지금은 편의점 알바도 하고? 편의점은 제가 사장입니다. 너니?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, 사장이. 알 거 다 아시는 분이. 선배님이 아니라 사장님이었어요. 23살도 맞아요? 아, 아까 민증 봤지? 그럼 편의점을 직접 인수를 했다고요? 예, 있던 거를 이제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. 억단이 드는 거 아니에요? 억단이, 그쵸? 두 개니까. 저 멘트를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네. 배드민턴 코치 생활하고 있고 편의점 두 개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은 잘 벌겠구나. 아, 그럼 직접 좀 편의점 뛰기도 하고요? 야간에 일하고 있습니다. 야간에? 알바긴 알바네요. 아, 그치, 알바긴 알바네. 자, 그럼 원래 우리 늘 레파토리 질문인데, 그러면 월 유지비가 기름값 한 달에 한 15만원, 할부금 없고, 자동차세 좀 있고, 뭐 얼마 나가지도 않고, 보험료를 밀고 나갈까요? 440만원? 와, 빡세다. 와, 보험료는 진짜 빡세다. 진짜 빡세다. 23살이라서 440만원? 네. 한 방에 다 냈어요? 아니면 할부로? 한 방에 다 냈죠. 재미가 없어. 그것도 왜 한 방에 내고 그거라도 할부해야지. 우리는 할부나 리스, 유해리스 이런 정도는 해야 나올 수 있는 덴데. 자, 그럼 한 달에 나간 돈이 그냥 15만원이네요 거의? 10만원, 15만원? 뭐 아까 전에 왜 김밥이랑 라면 먹는다고 뻥쳤어요? 편의점 일하면서 많이 먹어요. 아 맞다, 편의점 일하는구나. 아, 아 맞네 맞네. 편의점 일하면서 A6 살 수 있습니다. 대신 알바 아니고 일. 일. 아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저희는 카푸어 양성 채널이 아닙니다. 이렇게 성공한 이렇게 젊은 사장님이 나올 수 있습니다. 돌면 우리 정신 차리자. 네.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? 그치? 우린 둘 다 국산차잖아. 저 수업하게 해주세요. 응? 문을 못 열어. 너도 지금 쿠팡 뛰고 있다고? 예. 진짜 힘들더라고. 많이 벌어요. 아, 저 그때 30개에서 한 3만원 벌었나? 3시간 동안. 30개? 네, 하나당 800원에서 한 1200원? 4기통 디젤의 한계입니다. 일반한 530i의 기본 느낌보다 좀 더 잘 나간 느낌? 아 그래도 주행 중에 좀 조용해서 다행이다, 그죠? 아 아까 밖에서는 진짜 오랜만에 경운기 에디션 한번 봤는데 하루에 일 몇 시간 하셨어요? 코로나 전에 네 새벽 5시 반부터 네 저녁 10시까지 레슨. 그리고 편의점 할 때 편의점도 또 일하고요? 편의점은 요 근래에 인수한 거라서. 아 요 근래에 인수했어요? 네, 레슨을 보통 주로 했죠. 아 그 정도면 인정. 다음 차 목표는 뭐예요? 좀 많이 올라가요. 뭔데요? 벤틀리 GT 컨티넨탈. 그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25살 안에 이뤄줄 수 있어요? 그때 한 번만 다시 출연시키게?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. 네. 그러면은 집이 먼저다 차가 먼저다? 집이 먼저다. 지분이 있어요? 예. 제 돈으로는 산 건 아니고요. 아 네. 네. 아 좀 인간적이다. 이거마저 있다 그랬으면은 진짜 조작일 줄 알았을 거야 아마 사람들이. 저 내렸어. 그쵸? 요즘에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돈 많이 벌리지 않아요. 그쵸. 잘해야 되고 특출난 게 있어야 되고. 맞아요. 하나라도 잘해야 돼요. 오늘 A6 리뷰는 아니었고 네. 카푸어 특집인데 성공한 분이 나오셔서 여러분한테 오늘은 희망을 주는 리뷰였습니다. 23살에도 성공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잘 산다면 A6 할 수 있습니다. 더 위급 차도 살 수 있잖아요, 그렇죠? 네.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, 네. 수고하셨습니다. 잠깐만. 편의점 네. 야간 알바 네. 구한다고 했잖아요. 네. K7 할부 빨리 떼고 A7 가야 되는데 네. 자리 좀 잘생긴 애들만 뽑아요. 난 씨.